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교 소개를 맡은 네모 여름입니다. 저희가 이제 꿈틀리 인생학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잘 따라오세요. Follow me. 이 밭을 다 했다는 게 너무 뿌듯해요. 덴마크 말고 이런 교육과정이 없어요. 유일하게 덴마크에만 있어요. 아, 덴마크가 행복사연 이유가 애프터스쿨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유를 가지고 나의 진로를 생각하고 삶을 즐기고 이거구나. 그래서 한국에 꿈틀리 인생학교를 제가 만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건강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대한민국 청소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지금 행복한데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언니라고 할 것 같아요. 중학생이면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하고요. 고등학생이면 예비 대학생 취급을 해요. 미래에 행복하라고 해요. 미래에.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시킬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물어볼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서 이 아이의 속도를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에서 경쟁으로 계속 몰다 보니까 서로 비극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경기장에 한번 올라가 보는 건 좀 어떨까?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아요. 아, 나 지금 힘드네. 이렇게 인식도 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주변에.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게 너무 감동이고 위로였어서. 기존에 있는 그 틀들을 좀 버리는 거죠.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쉬었다 가도 괜찮고 다른 길로 가도 괜찮다. 앨리스처럼 앞뒤 안 가리고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걸 다 도전해보고 싶어요. 뭔가 더 행복한 일들이 기다릴 것 같으니까.